해줄게.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 좀들의 사랑의 역사를 보내드린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. 아 여러분 또 차 안에서 또 소리 지르시는데 제가 좀 이게 무대의 특성상 잘 안 들릴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저는 잘 보이시나요? 네 요즘같이 좀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도 이 드라이브 콘서트가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라이트를 이렇게 밝게 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상등을 켜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무대를 함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 우리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차기사랑. 네. 오늘 하늘에 이렇게 밤하늘에 별처럼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큼은 김수찬의 별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비상등 한번 켜보실까요? 여러분들 아 꿈에 나오겠다 꿈에 나오겠어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으로 제가 보내드릴 노래는 요즘도 신나게 제가 부르고 다니는 곡인데 엉덩이라는 곡을 보내드릴 김수찬 인사드릴 텐데요. 혹시라도 비상등 켜시다가 방전될 수도 있으니까 방전되면 여기서 못 나가시잖아요. 그래서 가끔씩 껐다 켰다 해주세요. 아셨죠? 노래가 좀 신난다 싶으시면 비상등 사정없이 오늘 밤하늘의 별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엉덩이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